조사 활동에 이제 속도를 높이려고 하는 시점이었는데 딱 그 시점에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이제 그만하라고 아주 노골적인 강제 종료 시도를 하고 있어서 이제 이 시기를 극복하고 난다면 앞으로의 조사 활동은 조금 더 속도를 내면서 의미 있는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. 분명한 것은 오늘은 그냥 6월 31일 뿐입니다. 조사활동 종료일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겁니다. 그것은 법을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정부의 그런 주장 같이 할 수는 없는 거고요. 지금 순서 지금 다 갖고 계시죠? 식전 행사로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. 역사를 통해서 보통 교훈을 얻는다고 하지만 역사가 반복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는 반복이 아니고 새로운 역사로 쓰여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. 단일 대형 사건, 대형 참사를 조사하고 규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만들어진 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.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가 되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. 반민족행위 특별법 관련한 여러 가지 글들에는 당시의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들, 그리고 조사관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. 결국에는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는 역사에 결국에 남거든요. 그 역사에 남을 때 부디 간절하게 바라는 거는 그래도 반민특위와는 달랐다.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아까 이호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과물 가지고 그 안상 가가지고 얘들아 이랬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도록 어쨌든 위원장님, 소위원장님, 위원님들 그리고 과장님들, 팀장님들 믿고 열심히 끝까지 해보겠습니다. 폭력 같아서 도저히 제가 할 사람이 없다길래 일단은 땜빵으로 나왔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특조위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어느 만큼 목적을 이루고 종료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안에서 버티고 싸우시면 저희들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싸워서 성과를 이뤄내실 수 있도록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돕고 응원하고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